이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능하려면 X가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LGCNS DX 리포터 이사나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최대의 전자박람회 KS2022 현장에 와 있는데요. 대한민국 IT 신기술이 총출동했다는 소식에 제가 빠질 수 없겠죠? 다가올 미래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DX 기술 지금 바로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고고! 고고! 와, 정말 다양한 첨단 기술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메타버스에 대한 열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가정, 업무 공간, 공장과 물류 현장까지 경계를 막론하고 메타버스는 큰 흐름이 되었는데요. 네, LG CNS의 DX 체험 공간 이노베이션 스튜디오에서도 이런 메타버스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LG CNS의 버추얼 팩토리 기술로 사전 테스트 등 실제 현장을 메타버스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3D 플랫폼 기업 유니티와 플래티넘 등급 파트너십을 체결, 업계 화제가 됐는데요. 버추얼 팩토리, 버추얼 물류, 메타버스 오피스의 메타버스 삼각편대로 고객 경험 혁신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제 메타버스도 LG CNS 기억해주세요. 정말 다양한 AI 서비스들이 눈에 띄는데요. LG CNS도 고객의 스마트 물류 현장에 이런 AI 비전 검사를 적용했습니다. 갑자기 LG CNS의 AI 주기율표가 생각나네요. 골라쓰는 AI 맛집 LG CNS. 이곳은 LG전자 부스인데요. 첨단 가전이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인공지능 비서를 통해 사용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 시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자율주행과 로봇. 이제 차 안에서 영화도 보고 책도 볼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마트 시티가 구축되면 집과 거리에서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 로봇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요. 클로이, 여기 스테이크랑 파스타 하나 갖다 줘. 스마트시티 하면 바로 LG CNS죠.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시티가 될 국가시범도시 세종 스마트시티,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두 곳 모두 LG CNS가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 LG CNS는 AI, 데이터, 자율주행, 로봇, 헬스케어 등 DX 서비스 구축을 총괄해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능해진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그 비밀은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가 왜 비밀일까요? 이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특급 전문가를 모시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나와주세요. 여기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LG CNS 클라우드 네이티브 론치 센터의 송영석입니다. 네, 이렇게 메타버스 상에서 인터뷰를 하니까 또 굉장히 새로운데요. 이런 디지털 전환에 가장 중요한 기술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IT 인프라가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근데 클라우드라고 하면 그냥 데이터 저장소 아닌가요? 데이터 저장은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기능 중 극히 일부분입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IT 환경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 클라우드입니다. 이 메타버스도 이용자가 많아지면 가상의 클라우드 자원만 늘려 이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LG CNS가 국내 최고의 클라우드 기업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LG CNS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AM, 토탈 MSP, SaaS,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등 클라우드 서비스 5개 영역 풀 라인업을 갖추고 고객사들에게 클라우드 DX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자랑 한번 시원하게 하실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영역 중에서도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기술이 대세입니다. AM은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방식입니다. LG CNS는 현재 500여 명의 AM 전문가와 AM 전문 조직인 클라우드 네이티브 론치 센터,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빌드 센터를 갖추며 최고의 AM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AWS, MS, 구글 클라우드 등 글로벌 CSP 모두와 긴밀한 협업 관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DX의 핵심은 클라우드. 지금까지 LG CNS 클라우드 전문가 송영석 담당이었습니다. KS2022, 메타버스,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등 실생활까지 파고든 디지털 전환의 현장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DX 기술을 LG CNS가 이미 선도하고 있다는 점. 잠깐! 그리고 모든 DX의 중심에는 클라우드가 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다음 DX 현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